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범위는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수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감람산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곳에 기념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가운데 지붕이 이렇게 뻥 뚫려서 하늘이 쳐다보게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이 승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주님의 승천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교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이 지상 사역을 모두 끝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5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취는 자기의 모든 사명, 곧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원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셨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려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그의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늘로 올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하신 몸은 전과 같이 그냥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변화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대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현재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순교하실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알기 쉬운 성경,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란 그건 무슨 뜻인가? 상징적으로 존귀와 위엄과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왼편 보좌는 오른편이 더 존귀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리로서 예수님은 지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시며 또한 하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뭐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가지 직분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지만은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우편에서 왕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왕의 직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즉 주님은 현재 하늘의 천사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하신 주님은 현재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는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오.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즉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기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주님이 거듭는 간구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해서 또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어진 그 구속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대신에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약 10일 후에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사역을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승천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장차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르게 될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을 천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하늘로 올려져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보통 소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현재 영적으로 즉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또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사명 땅 끝까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